안녕하세요. 크립토노마드입니다. 인플레이션 지표가 긍정적인 상황을 보여주면서 증시는 반등했지만 비트코인은 급락세를 보이며 예상했던 의미 있는 조정 양상을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뉴욕 증시는 소비자 물가 지수가 시장의 예상치보다 빠지는 것으로 나와주면서 일제히 급등했습니다. 다우는 1.43%, S&P 500은 1.91%, 나스닥은 2.37% 상승 마감했습니다. 소비자 물가 지수는 전년 대비 3.2%로 나와줬는데, 이건 예상치 3.3%보다도 낮은 것이고, 전월의 3.7%와 비교를 해도 크게 빠진 숫자입니다. 특히나 근원 CPI가 긍정적인 흐름을 확인했는데, 전년 대비 4%, 전월 대비 0.2%로 2년 최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여전히 연준의 목표치 대비 2배 수준이지만 둔화세가 추세적으로 확인됐다라는 점에서 12월 금리 동결 가능성은 거의 100%에 육박한 상황입니다. 증시는 급등했지만 비트코인은 급락했습니다. 워낙 급격하게 올라서 의미 있는 수준의 조정이 오는 것은 예상됐던 부분이긴 했지만 증시와 완전 디커플링 양상을 보인 것은 다소 아쉽게 느껴지는 부분입니다. 특히 11월 17일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가능성이 낮다라는 전망이 더해지면서 이에 대한 실망 매물도 하락세에 힘을 보탠 것으로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리플 소송의 경우에는 어쨌든 내년 2월까지는 벌금 합의안을 마련해서 법원에 제출해야 하고 양측의 의견을 종합하는 시간까지 더하면 4월 29일이 벌금 합의 이슈와 관련한 데드라인이 됐습니다. 지금의 이런 타임테이블과 관련해서 리플 진영의 변호사들 사이에서는 게임 끝났다, 뭐 이런 평도 나오고 있는데 이게 어떤 의미인지도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채널에서는 이번에 이툭툭 광고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동남아시아 여행을 하다 보면 흔히 접할 수 있는 3륜 소형 택시 툭툭을 전기 자동차로 전환시키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인데 이미 5년의 개발 끝에 전기 툭툭 프로토타입까지 개발이 됐다라고 합니다. 나름 실체가 존재하고 스리랑카 대기업들과 파트너십을 맺으면서 전폭적인 로드맵을 제시하고 있는 그런 프로젝트입니다. 사전 판매 프로젝트는 높은 수익을 볼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깔려 있지만 동시에 프로젝트가 아예 망해버리면 내 투자금이 제로로 수렴될 수 있습니다. 그만큼 하이 리스크, 하이 리워드 가능성이 공존하는 만큼 충분한 리서치 이후에 투자 결정을 내리시더라도 소액으로만 접근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어설프게 벼락부자 생각했다가 벼락거지 될수 있다라는 점 명심하시고 신중하게 소액으로만 접근하시기를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오른쪽 상단의 카드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번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뉴욕 증시는 말 그대로 축포를 쏘아 올렸습니다. 10월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예상보다 낮게 나와주면서 크게 반등을 해준 겁니다. 다우는 1.43%, S&P 500도 1.91%, 나스닥은 무려 2.37%가 올랐습니다. 종합 CPI는 전월 대비로는 보합세를 보였지만 전년 대비 3.2%로 집계가 되면서 시장의 예상치는 물론 전달과 비교를 해서도 둔화세를 선명하게 확인했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근원 CPI인데 전년 대비 4%, 전월 대비 0.4% 상승하는 데 그쳐서 2년 최저치를 선보였습니다. 아직 개인 소비 지출 상황을 봐야 하긴 하지만 지금의 추세적인 흐름만 놓고 보면 연준의 이번 사이클 금리 인상 사실상 종료됐다라는 낙관론이 더 커진 모습입니다. 이에 따라서 12월 FOMC에서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 10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12월 FOMC를 앞두고 마지막 관전 포인트가 될 개인 소비 지출 PCE는 한국 시간으로 11월 30일에 발표가 됩니다. 물론 제롬 파월 의장의 경우에는 연준이 인플레이션을 연2% 수준으로 되돌리기에 충분한 조치를 취했다라는 사실을 확신하지 못하고 있다. 더 진전이 없을 경우 금리 인상을 주저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신중한 입장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기준금리 5.5%가 인플레이션을 누르고 있다라는 점이 어느 정도 포착이 되면서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은 그만큼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거시경제 데이터가 긍정적인 흐름을 보여주면서 증시뿐만 아니라 비트코인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법도 한데 일단 단기적으로 비트코인은 조정 양상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장중 일시적으로 3만 5천 달러가 깨지기도 했었는데 추가적으로 빠지게 될 경우에는 기술적으로 봤을 때 3만 1천 달러까지도 가능성이 있고 물론 지금 수준에서 반등을 해줄 경우에는 4만 달러를 목표 지점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공포 탐욕 지수는 하루 전보다 9포인트 빠진 60을 기록했지만 여전히 탐욕 단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살짝 빠지긴 했지만 그래도 52% 위에서 자리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현재 비트코인의 흐름과 관련해서 암호화폐 분석가 마이클 반데포펜은 지금 비트코인이 지지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는데 34,800달러와 35,200달러 부근에서 지지를 받을 경우 고점을 향해 추가 강세를 보일 수 있다라는 시나리오는 여전히 유효하다. 이런 하락은 일반적으로 알트코인들에 대한 진입 시점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울프 오브 올스트리트의 진행자 스칸 멜커의 경우에도 비슷한 얘기를 하는데 비트코인 4시간 차트를 기준으로 RSI가 완전히 리테스트를 진행을 했고 그렇게 과매도 상황을 확인했다. 이제 조정이 끝났다라는 신호로 강세 다이버전스가 형성되는지 관찰하면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RSI가 과매도 상황을 확인하면서 반등을 해줄 경우 추가 매수세가 붙어주면서 추가 반등이 이루어지는지를 살펴보면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번 비트코인 조정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어 보이는데 먼저 고래들의 차익 실현 매물이 등장했다라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분석가 알리는 비트코인이 3만 5천 달러에서 3만 8천 달러까지 상승하자 고래들이 수익을 예약하기 시작했는데 비트코인 1,000개 이상을 보유한 15개 넘는 고래 지갑이 보유 자산을 매도하거나 재분배했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함께 공유한 글래스노드 차트를 보면 비트코인이 3만 8천 달러를 터치한 뒤 고래 지갑 수가 훅 빠진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의 배경으로는 비트코인 현물 ETF가 이번 주에 승인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더해진 상황입니다. 현재 해시덱스 비트코인 현물 ETF와 프랭클린 현물 ETF의 첫 번째 데드라인이 11월 17일이고 글로벌 X가 신청한 현물 ETF 두 번째 데드라인이 11월 21일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블룸버그의 ETF 애널리스트 제임스 세이파트는 세계의 현물 ETF 신청 마감일이 다가오고 있는데 SEC로부터 연기 명령이 내려질 가능성이 꽤 높기 때문에 미리미리 준비하고 싶다. 지연이 되더라도 2024년 1월 10일까지 승인받을 확률이 90%라는 우리의 전망에는 변함이 없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이 양반은 며칠 전에는 조만간 일괄 승인 가능성 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었는데 블룸버그는 이제 걸러야 한다 뭐 이렇게도 바라볼 수 있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ETF와 관련된 이슈를 예측한다라는 것은 그만큼 어려운 일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되기도 합니다. 이런 가운데 나스닥은 이더리움 현물 ETF 상장 승인을 SEC에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크립토 슬레이트의 보도 내용을 보면 나스닥은 지난달 규제 당국의 이더리움 선물 ETF 승인을 근거로 블랙록의 이더리움 현물 ETF의 상장을 승인해달라고 SEC에 요구했습니다. 나스닥은 암호화폐와 전통 자산 규제의 통일성을 강조하며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모두 상품으로 간주돼야 하고 암호화폐에 대한 현물 ETF 규정은 금 ETF와 동일해야 한다. CME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선물 ETF를 호스팅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이런 걸 보면 SEC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현물 ETF를 차단할 근거가 없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시장의 분위기, 다시 말해서 기존 레거시 금융기관들이 지금 암호화폐 시장을 바라보는 시선이 얼마나 전폭적으로 전환됐는지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을 대기하고 있는 아크인베스트의 캐시 우드는 2030년까지 암호화폐 시장의 규모가 어마어마하게 성장할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이 양반은 CNBC와의 인터뷰에서 2030년까지 암호화폐 자산 생태계 규모는 25조 달러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말했는데 현재 전체 시총이 1조 4,500만 달러 이런 수준이라는 것을 고려하면 굉장히 대담한 예측이라고도 평가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만큼 토큰화의 미래, ETF 시장의 활성화, 메타버스 시대의 도래 이런 것들을 꽤 전폭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라는 점 결국 이게 돈이 되는 시장이 될 거라는 점 이런 걸 강조하고 있다라고도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블랙록이 XRP 현물 ETF 신청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가짜 뉴스로 인해서 무려 600만 달러 규모의 선물 포지션이 강제 청산되기도 했었는데 이와 관련해서 미국 델라웨어주 기업 부서가 법무부에 가짜 블랙록 XRP 신탁 신청 이슈에 대해서
보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게 진짜 황당한 것은 블랙록 임원 이름으로 사칭을 해서 허위로 델라웨어주 웹사이트에 이런 정보를 추가했기 때문인데, 결과적으로 시세 조종에 해당하기 때문에 배우가 존재한다라면 말 그대로 잡아다 족쳐야 하는 게 아닐까 생각되기도 합니다. 미국이라는 나라도 참 신기한 게 이렇게 장난질을 치면서 시장을 교란하는데 고작 500달러만 있으면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제레미 호건 변호사는 이번 사건은 사기에 해당하지만 이걸 하기가 매우 쉽고 500달러만 지불하면 된다. 서류 2개 첨부하고 500달러 지불하면 주정부 웹사이트에 이 플레이스홀더를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어느 사기꾼 놈이 500달러 주고 플레이스홀더를 받은 것이고 여기에다가 블랙록이 XRP 신탁 신청을 한다라는 내용의 정보를 적어다 넣은 겁니다. 리플 소송과 관련해서는 리플 진영의 변호사 프레드 리스폴리의 멘트가 여기저기서 기사화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법원이 2월까지 합의 내용을 정리해서 3월까지 보고서 제출하고 4월까지 이의 신청 정리하라고 일정을 통보했는데, 이와 관련해 프레드 리스폴리는 당사자 어느 한쪽이라도 사건에 대해서 항소를 할 경우 2026년 이전에 항소심 판결이 나올 수가 없다. 지금부터 2026년 사이에 여러 가지 사건이 일어날 수가 있다. 게임은 끝났다. SEC는 패소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사실 SEC가 왜 패소했는지 또 2026년 이야기가 가진 맥락이 뭔지 이런 거에 대한 설명이 없긴 한데 유추해 볼 수 있는 여지는 존재해 보입니다. 무엇보다 내년에는 미국 대선이 있고 어느 당의 누가 대통령이 되든 암호화폐 산업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친화적인 입장을 펼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민주당 당적을 버리고 무소속으로 출마하기로 한 케네디 주니어의 지지율이 20%대를 웃돌고 있는 상황만 봐도 지금 바이든 정부와 같은 암호화폐 정책 스탠스를 공약으로 내걸면 암호화폐 지지자들의 표심 역공을 받기에 충분해 보입니다. 따라서 이 양반이 말하는 2026년까지 많은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의 시작점은 내년 대선 직전일 가능성이 높고, 이후 SEC 위원장 교체, 사실 그렇게 되면 리플 등 암호화폐 기업을 막무가내로 조지는 방식의 집행 규제에 변화가 생길 가능성,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미국 변호사 자격증이 없는 우리 같은 입장에서는 그래도 현직 변호사가 바라보는 이런 시선, 그래도 나름의 기준점은 될 수 있지 않나 생각되기도 합니다. 가짜 ETF 사태로 나름의 홍역을 치러야 했던 XRP의 경우에도 나름의 조정 양상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다크 디펜더는 XRP가 일간 차트를 기준으로 $0.6649 위에서 마감을 한 것은 긍정적인 부분이고, 이게 유지가 된다면 단기 목표 $0.87에서 $1.05는 동일하게 유지가 된다. 아니 땐 굴뚝에서 연기 안 난다. 조만간 ETF는 출시가 될 것이다. 이런 멘트도 함께 덧붙였습니다. 지금은 XRP가 $0.63대까지 후퇴한 상황이기 때문에 반등 시점에 대해서는 조금 더 상황을 두고 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크립토 노마디였습니다.